그냥 영상 보고 대충 찍어 올려. 그냥 하다 보면 느는 거지 뭐. 뭐 시미케는 처음부터 잘했어? 어? 안녕하십니까? 오반장입니다. 오늘은 지주간판의 제작과 시공 영상을 보면서 요즘 빠르게 변하는 자영업 시장과 그걸 못 쫓아가는 저와 그런 저를 집구석에서 꼬꾸만 파면서 보고 있는 우리 형님, 누님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법한 이야기를 간판 업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 좋아 간판 업이지 그냥 진입장벽이 낮아진 자영업이라 생각하면 딱 맞으니까 제가 이쪽 시장 뭐 아니면 이 시장이라고 하면 그냥 편하게 자영업으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간판 시장의 유통 체계가 요상스럽게 변화가고 있다고,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걸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전에 이 시장은 영업, 기획, 제작, 납품의 순을 거쳐서 운영이 되는 게 주류, 그리고 영업, 외주, 납품 순으로 운영이 되는 건 비주류였는데, 요즘은 이게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비주류였던 시스템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해가 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좋은 레시피를 가진 식당 사장님이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장소도 제공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서비스도 해드리는 게 아까 이야기한 주류. 그리고 비주류는 하나의 가게에서 돈가스도 팔고 김치찜도 팔고 곱창도 팔아. 그냥 시중 잡배 막 아무거나 다 팔아. 그리고 홍보는 각자 다른 가게인 것처럼, 가게는 하나인데 전화번호가 세 개야. 그리고 서비스는 배달로. 뭐 이런 업체들이나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그 몇몇 프랜차이즈들이 아까 이야기한 비주류라고 보면 되는데, 요게 인터넷과 스마트폰, 거기에 코로나라는 스테로이드를 이게 쳐맞고 엄청 빠르게 주류에서 비주류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영업은 간판 중개업이나 인터넷으로, 제작은 완제품으로 채널 공장에서, 이제 시공은 간판업자가 하는데, 그나마 이것도 양호한 케이스고, 심한 경우에는 시공까지 그 크레인 사장님이 혼자 가서 설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간판 시장이란 걸 자영업 시장으로 바꿔서 보게 되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영업은 인스타, 뭐 블로그, 중개 앱이하고 연구하고 만드는 건 요리가 아니라 뭐 조리 수준의 기성품이, 아니면 체인점 완제품이, 서비스나 납품은 배달 앱이나 택배 등등. 내가 봤을 땐 도찐 개찐 뭐 초코파이나 OS 비슷비슷해. 그나마 간판 시장이 파이가 작아서 조금 더뎠었는데, 아 이게 요즘은 진짜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 시장은 간판집에서 간판을 만들고 음식점에서 좋은 재료를 쓰고 레시피를 연구하면 신기하게 쳐다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정직해도 그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면은 어문 놈이 가가지고 지가 진짜인 척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 가짜가 진짜가 되지 않게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기세요. 저녁에 반주 한잔 걸치고 처잡아 자지 말고, 그 시간에 유튜브로 블로그 만드는 법, 유튜브 영상 올리는 법, 인스타 뭐 관종 되는 법, 그런 영상 보고 대충 찍어 올려. 그냥 하다 보면 느는 거지 뭐. 뭐 시미케는 처음부터 잘했어? 어? 하다 보면 느는 거지. 근데 그 형은 처음부터 잘했을 수 있어. 잉? 아무튼 예전에 제가 제아의 고수들은 블로그나 인스타, 유튜브 따위는 안 해요라고 했는데, 그건 소비자들이 참고하라고 한 이야기지. 형님들한테 이런 거 해봤자 의미 없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제아의 쌉고수인 거 동네 X반 마냥 주변에서만 인정받지 말고 널리 널리 알리세요. 뭐 그거 안 해도 일만하 같은 뭐 돼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 괜찮은 업체들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나 업장 한번 가보면 답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알면서 귀찮은 게안 하는 거지. 지금도 코파면서 유튜브 보는 시간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일 하나 더 딸라고,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그럼 거기서 10만 원더 빼드릴게요 라고 하면서나 용산 전자상가에서 그 용팔이들한테 들을 수 있는 멘트로 간판 중개 통해가지고는 전문가인 척
그 지역 간판은 지가 다 다는 척 하고 있다니까? 우수라고 하는 것 같죠? 지금 어떤 분은 아 이 X 내게 하네? 이러고 있어요. 요즘 간판 시장은 이 멘트가 맥히는 시장까지 왔다는 거 알고들 계시고 더 빠르게 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간판 중개 관련해서 생각한 것도 있고 영상도 만들 겸 이런저런 앱들 소비자로 의뢰도 해보고 업체로 견적도 넣어보고 했었는데 요 앱 개발업체 형님들 인간적으로 업체에 등록할 때 5개 광고 면허는 확인하고 등록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용팔이 수준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나름 이 업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존심은 안 건드리는 선까지만 해야지. 개나 거리나 도구나 카우나 캐치나 간판 업자가 개발자들 밥그릇을 건드려 봐야 이 기분을 알지. 상생 공생하게 하세요. 괜히 가만히 영상 보고 있다 욕처먹지 말고. 아무튼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 우리 간판 하시는 형님들 뿐만 아니라 자영업 하시는 형님 누님들도 알고들 계시고 빠르게 대처하세요. 그래야 개같이 번 돈 안 날려 먹습니다. 아무튼 지금 영상에서 보고 있는 루미컴 지주간판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만들 때도 고생도 엄청 하고 시공할 때도 날은 춥고 비는 오고 해가지고 직원들도 고생하고 저도 그냥 개고생하고 했는데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아 비가 이렇게 온대. 오반장입니다. 여기 현장을 왔는데 이제 신규 지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전 거 철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영상을 이어 찍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치 다 끝난 다음에 마무리 영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는 다 됐고 철거는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한 관계로 내일 오전에 와갖고 다시 작업 이어가고 영상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살벌하네. 예, 오반장입니다. 요 주식회사 루미컴 지주간판은 어제 전쟁과 같은 시공작업을 마치고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요 지주간판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이제 7m, 옆에 면적은 뭐 1m 그 정도 되는데 제작보다 날씨가 추운 관계로 페인트 칠할 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간판 제작에 대해서 돌이키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요 주식회사 루미컴은 LED 조명, 경관 조명, 설치 전기공사업, 마스크 제조하는 규모가 작지 않은 회사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회사 규모인데 전라북도에서는 굴지의 조명 회사인데 혹시라도 뭐 인터넷이나 어디서 제조회사가 루미컴이다 하면은 믿고 쓰셔도 되는 좋은 회사니까 알고들 계시고 요번 이 루미컴 지주간판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봐요.